상당히 까다로운 안으로 길게인데, 자, 한번 볼까요? 오, 안으로 돌리기. 코너 이어서 1점. 득점까지 갑니다. 구도영. 자, 구도영 선수 이런 모습을 볼 때는 상당한 실력자예요. 그렇죠. 자, 이제 필요한 거는 구도영 선수가 긴장감만 조금. 구도영. 크게 한번 돌립니다. 자, 부드럽게. 천천히 내려오는데. 이 웨일에서의 각이. 오, 떴어요. 득점. 오, 약간 약하지 않았나 그렇게 예. 의심을 했는데 그래도 끝까지 회전력이 잘 전달이 되면서 이야. 바깥으로 득점했어요. 지금 본인이 해왔던 경기의 상대들보다는 조금 더 강한 상대라고 생각을 하고 경기 임해야 돼요. 작은 실수 최대한으로 줄여야 되고 빈틈 생기면 그냥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선수들입니다. 그렇죠. 그만큼 본인에게 또 기회가 왔을 때는 그 기회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고등용 선수인데 네. 자. 바로 마민캄 선수 2세트의 첫 득점을 만듭니다. 상당히 까다로운 두 선수의 2세트 좀 빠르게 좀 경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고도영 선수 지금 자 옆돌려치기 성공을 했어요. 네. 그러나 제 생각에는 고도영 선수 이 경기를 하는 스타일이 자 이런 배치에서는 조금 더 타격을 더 사용해서 이적구를 끝. 자 너무 지금 고도영 선수가 조심스러워요. 이적합니다. 마민캄 두 점짜리로 바로. 동점을 만듭니다. 원쿠션 공격. 자, 바깥 돌리기도 가능했지만은 역시 뱅크샷의 위력을 잘 알고 있는 마민캄 선수입니다. 네. 자, 지금 배치가 바깥 돌리기가 돌아오는 파이브 쿠션도 있거든요. 자, 그러나 바로 쓰리 쿠션을 공략하는 것이 이렇게 공략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. 일적구 두께 설정을 크게 의식하지 않고 자 돌아오는 파이브 쿠션은 자 보시면은 빨간 공에 섬세한 샷을 준비합니다. 고도영 기회 맞군요. 네 좋아요. 한 번 더 올라와서 득점. 하단 당점을 사용해서 수구에 큰 변화를 일으키지 않고 완벽하게 돌아오는 한 점으로만 그치면서 다시 4대4. 다시 마민캄. 1점. 자, 이렇게 되면 또 마민캄 선수에게 또 큰 기회를 야. 제공했습니다, 예. 지금. 부드럽게, 잔잔하게 이제 마민캄 선수의 득점 이어지는 상황. 돌려치기 성공입니다. 네. 6대4. 크게 포지션 플레이 의식하지 않고 지금 현재 컨디션이 1득점 하는 데는 마민캄 선수가 큰 지금 무리가 없이 보여요. 자, 욕심을 내다 보면은 포지션에 의존하다 보면 한 번씩 작은 실수 나오는데 예. 오, 좋아요. 와. 3점. 멋진 샷 나옵니다. 네. 7대4. 상단을 주고 자연스럽게 두께에 의한 분리가 크게 잘 만들어냈어요. 네. 다시 찾아온 기회 마민캄. 바깥으로. 연속 득점 갑니다. 4연속 득점 8대4. 자, 고도영 선수가 한 번의 실수. 자, 바깥 돌리기 조금만 얇게 설정을 해서 득점을 해서 만들어 갔다면은 지금 이 스코어는 반대 스코어가 될 수도 있는 그럴 수 있죠. 상황인데 네. 자. 조금은 허무하게 짧게 빼는 바람에
마민캄 선수에게 큰 기회를 이번 2세트 마민캄 선수에게 뺏긴다면은 고동윤 선수 좀 어려울 수 있어요. 그럴 수 있죠. 오자. 다시 얇게 사용하면서 9대4가 됩니다. 얇게 해서 내 수구의 진로를 빨리 고동윤 선수가 조금 더 세게 치기를 바래요 지금. 너무 섬세하게 경기가 잘 풀릴 때는 힘 조절도 일족구 힘 조절, 내 수구 힘 조절 모든 게 완벽하게 되거든요. 예. 그러나 경기가 조금 안 풀릴 때는 플러스 더 작게인데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. 가볍게 갑니다. 네. 득점 11대4. 1세트의 기세로 봤을 때보다는 조금 2세트의 이닝 수가 좀 늘어난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. 그렇죠. 경기가 잘 풀릴 때는 그렇게 갈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적구가 어떻게 맞아주냐에 따라서 이 경기 흐름이 또 바뀌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, 한 선택은 좋아요. 옳았습니다. 득점으로 연결 12대4. 자, 마민캄 선수는 이렇게 그 틈을 이용을 해야 합니다. 고도영. 그렇죠.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그렇네요. 예, 갈 필요가 있습니다. 예. 너무나 편한 바깥 돌리기. 네. 1점. 나머지 2점. 놓치지 않았습니다. 바깥 돌리기 득점 13대5. 이번 블로건 리조트배 자 마민캄 선수 아직까지 단 1세트도 내주지 않았어요. 그쵸. 뚫리기 좁은 공간에서 2점 만들었습니다. 네. 14대5 세트 포인트. 자 지금 이 배치에서 어느 정도 빨간 공에 대한 힘 조절을 했다면은 내 수구의 속도를 좀 느리게 자 오늘 왠지 이 고동윤 선수 스타트하는 이 배치가 상당히 지금 계속 어려운 배치로 받고 있는데 뱅크샷 네 뱅크샷 한번 풀어내면은 또 뭐 반전이 있어요. 아 끌 수 있는데 아하 이런 것들을 좀 들어가주면 예 마음은 굴뚝 같은데 예. 정말 1점 1점 너무 어렵네요. 그리고 마민캄 가볍게 성공시키죠. 네, 한 더 올라오면서 붙었습니다. 이렇게 2세트 종료 15대5까지 자 13이닝 만에 끝냈습니다. 자 여기서 한번 조금 짚어줘야 할 게 고동윤 선수가 지금 수비적인 부분 그리고 공격적인 부분 두 모든 부분들이 잘 안 풀리고 있는데 자 고동윤 선수는 경기를 3세트부터는 약간의 본인의 흐름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어요. 그렇군요. 또 다른 어떠한 작전보다는 이제는 어떻게 보면 신인으로서 도전하는 입장 아닙니까? 좀 더 과격함 그리고 섬세함보다는 조금 더 시원시원하게 경기를 한번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. 네 기대해보죠. 세트 스코어는 0이 됐습니다. 저희는 잠시 후 3세트로 돌아오겠습니다.